화과자를 이제 딱 입에 넣었어요. 근데 넣었는데 화과자를 입에 넣었는데 뭔가 까칠까칠해. 뭔가 좀 느낌이 그래. 뭐 매끈매끈하지 않고. 제가 노량진 수업하고 10시에 수업이 끝났어요. 집에 가니까 11시가 넘었더라고. 11시가 넘었는데 현우하고 현우 엄마 자잖아요. 밤 늦게 되니까. 한 10시간 떠들었더니 너무 허기지는 거예요. 기운이 없고. 짐 빨린다고 하죠? 그게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 당시 유행했던 불닭볶음면을 제가 하나 딱 해서 먹었습니다. 저는 불닭볶음면 좀 매워가지고 여자분들 잘 먹던데 전 매워가지고 3분의 2만 넣어요. 근데 불이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불 키면 이제 일어날까봐 이렇게 다 넣어버려서 나도 모르게 다 먹었어요. 그래서 넣어서 먹었어. 먹었는데 아 맛있긴 한데 너무 매운 거예요 여러분. 이게 미각이 완전 마비돼버린 거예요. 알죠? 불닭볶음면 먹어보신 사람 날 겁니다. 너무 매워. 물을 먹어도 매워. 그래서 생각난 게 있죠. 합격생이 갖고 온 이제 화과자, 이렇게 일본 과자 같은 거 있어요. 일본 과자. 뭐냐, 이렇게 안에 단팥이 있는 화과자. 화과자를 이제 딱 입에 넣었어요. 근데 넣었는데, 화과자를 입에 넣었는데 뭔가 까칠까칠해. 뭔가 좀 느낌이 그래. 뭐 매끈매끈하지 않고. 까칠까칠해. 이 뭐지? 하고 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. 너무 맛있지. 왜 맛있겠어요, 여러분? 미각이 마비됐으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죠. 그래서 두 개 연달아 먹었어요. 그 매운 게 그 단팥과 떡이 감싸주면서 내려가더라고. 너무 맛있어. 먹고 바로 샀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뚱뚱해졌지. 사고 이렇게 딱 있는데 와이프가 저를 부르더라고. 오빠! 왜? 화과자 먹었어! 어 먹었어. 왜? 왜 먹었어? 내가 화가 났어요. 내가 선물 받았고 가장이 말이야 집에 밤늦게 일하고 와가지고 먹을 수 있지 말이야. 그래가지고 내가 왜? 먹으면 안 돼? 나 그 먹을 자격이 안 돼? 내가 이렇게 화를 냈어요. 그때 우리 와이프가 왜 먹어 이걸? 그래가지고 내가 문을 팡 열면서 봤더니 화과자에 곰팡이가 내 곰팡이 낀 거 두 개를 먹은 거예요. 아 진짜 어제 까칠했던 게 그 곰팡이였던 거야. 그래가지고 화장실로 갔죠.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. 이미 어떻게 돼? 밤에 먹은 것 때문에 열로 갔죠? 코가 안 나와. 여러분 위가 안 나오면 밑에라도 나와야 하잖아. 그래서 앉았어. 근데 앉았더니 또 안 나와. 아 그래서 그래도 마음의 위로를 갖기 위해서 계속 앉아있었어요. 근데 앉아있었는데 연락은 없죠. 반응은 없어요. 아이씨 어제 왜 먹었지? 아 왜 먹었지? 바로 이거구나. 이게 바로 모든 거는 마음먹기 달린 일체 유심조구나. 화장실에서 깨달은 순간 원효가 해골물을 먹었다면 난 뭐 먹었다? 나는 화과자를 먹었다. 일체 유심조. (목소리) 하루 친구하고 육개장 먹으러 갔어요. 국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건더기를 한쪽에 다 밀어놓고 알죠 여러분? 건더기 한쪽에 넣어놓고 진액이 쭉 해가지고 국물 먹는 거 내 인생 육개장이야. 그런데 육개장 사이에 고사리 같은 게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데 뭔가 고사리하고 다른 누리끼리한 게 있더라고요. 그걸 잡지 말았어야 돼요 여러분. 젓가락으로 탁 집어서 그걸 딱 들었더니 오마이갓 그게 바퀴벌레 다리였던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뭘 먹고 있었던 거야? 바퀴벌레 진액을 계속 짜면서 맛있다 맛있다 그 친구가 옆에서 막 토하려고 으윽 하려고.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야! 가만히 있어! 나는 뭐한 사람입니까? 나는 깨달았다.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렸다. 깨달음 얻은 남자 누구? 김종우.